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대변인 송영희입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국민권익위원회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는 위클리 권익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익비전 구독자가 드디어 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15일에 만 명을 돌파했고요. 지금도 계속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권익비전에 관심 가져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구독자 만 명 달성 기념으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권익비전에 들어오셔서 구독을 꾹 눌러주세요. 영상을 보시다가 인상 깊었던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좋아요가 들어간 화면을 캡처해서 블로그 이벤트 게시글에 캡처본과 이유를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20만 원 상당의 이어폰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런 이벤트는 구독자가 만 명 늘어날 때마다 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에 할 것 같고요. 이벤트 자주 할 수 있도록 소문 많이 내주세요. 권익비전 10만 구독자 달성까지 함께 해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6월 국회에 제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 지난 4월 22일 국회 소강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고위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자녀를 특별 채용하거나 기관장의 친척회사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 이렇게 공직자들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이해충돌이라고 하는데요. 듣기만 해도 화나시죠?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를 통과해 5월에 공포되면 준비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약 200만 명의 공직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법이 제정되면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효과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되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콜롬비아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커피, 스포츠웨어 이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콜롬비아는 지구 반대편 머나먼 남미에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우리와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무언가를 콜롬비아에 수출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UNDP와 함께 콜롬비아의 부패 영향 평가 제도를 수출하게 되었는데요. 4월 21일 제도를 전수하기 위해 정책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부패 영향 평가 제도가 콜롬비아 현지에 적합하게 개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 UNDP와 업무 협약을 체결해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 도상 국가에 전수하고 있습니다. K-POP, K-푸드 등 한류가 대세인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이 개발 도상 국가에 성공적으로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K-청력이 세계 표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택시 이용하실 때 모바일 앱 서비스 많이 이용하시죠? 저도 가끔 이용하는데요. 모바일 앱으로 택시 예약을 할 때 행선지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약할 때는 장거리를 지정했는데 승객이 탑승한 후 일방적으로 행선지를 단거리로 변경했다면, 그래서 운행하지 못하게 됐다면 승차 거부에 해당할까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승차 거부를 이유로 한 단독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근 모바일 앱을 통한 택시 호출이 보편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으면서 택시 이용이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거짓 예약 대차, 무리한 행선지 변경 등으로 택시 운수 종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탄력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의 한 주간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좀 재밌으셨나요? 그리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참여하셨나요? 마음에 드는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되는데 새 영상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앞으로도 매주 의미 있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대변인 송영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